환경단체와 대학 교수팀이 녹조가 일어난 낙동강에 강물뿐 아니라 강변 공기에서도 녹조 독성물질이 검출됐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아직 공기 중 녹조 독성물질에 대한 허용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지홍 기자입니다. 환경단체와 부경대, 창원대, 경북대 공동연구팀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녹조가 낀 낙동강변 14곳에서 공기를 3차례 포집해 분석했습니다. 이 결과 간과 생식기에 치명적인 녹조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세제곱미터당 0.1에서 6.8나노그램 범위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기 중 녹조 독성물질 기준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아직 없습니다. 환경단체와 연구팀은 그러나 이번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 수치가 2015년 미국 뉴햄스터주 강에서 검출된 양보다 최대 500배 이상 높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햄스터주 강과 비교해 대구 하원유원지 일대는 280배, 경남 본포 수변 생태공원은 360배, 경남 대동선착장은 무려 523배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특히 낙동강 본류에서 1km 이상 떨어진 곳의 공기에서도 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방경강에서 1.5km까지 녹조독이 발견됐다 하는 것은 참 충격적이죠. 그렇게 보면 대부분 사람이 사는 지역은 에어로졸 형태의 녹조독이 있다라고. 또 다른 남세균 독소로 뇌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BMAA 물질도 함께 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올해 4월부터 공기 중 녹조 독성물질에 대한 연구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근 지역에 확산돼서 인체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그 연구 용역을 통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조류경보 모니터링에 BMAA 성분 조사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웅입니다.